경인 양행 매수가 8,700원에 비중 40%입니다.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경인양행 8,700원 있으면 아무래도 작년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8,000원선 이하, 한 7,000원선 부근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8,7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현재가 6,9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을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소재 업체로서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뭐 하면서 수출 제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도체 소재 뭐 이러한 반사 수혜주로서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국산화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히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때 많이 상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뭐 반도체 소재나 이런 부품에 대한 개발의 진척이 좀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크게 상승 압력은 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8,700원이 아무래도 좀 매수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대 라인에서 지금 매수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손절하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뭐 6,500원 요 부근 라인을 보시면 오히려 여기가 좀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오르락내리락 재미없게 횡보세를 구현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뭐 재료나 소재나 이런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나 혹이나 또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손절을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8,000원 이상으로 반등을 보였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축소하시거나 오히려 좀 손절하시는 게 보다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매매 방법이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고 길게 횡보를 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추후에 반등세 이후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가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8,000원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가 124,600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샀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1월 초까지 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그리고 또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왔고, 1월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23,500원 기록 중이고요.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삼성물산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물산 뭐 솔직히 뭐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죠, 부회장이죠.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총괄할 수 있는 오너가 지금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자체가 지분이 가장 좀 많이 갖고 있는 게또이 삼성물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그룹의 좀 지배력이 굉장히 삼성물산을 필두로 해서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해서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손절하기보다는 이쪽으로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고 삼성 지배그룹에 대해서 혹은 삼성 구조, 그룹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뀌어질지는 추후에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유효하거든요. 12만 4,600원이면 현재가 부근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조금 11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질 때마다 차라리 더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이면서도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 오너리스크 악재가 반영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좀긴 호흡으로 좀 보유해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고요. 조정 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RF텍 매수가 1920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차분하게 상담해 주셔서 신뢰가 갑니다. 3월 다른 종목 다 올라가던데요.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3월달 들어서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움직임이 없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RF텍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주라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5G 관련주 올해 전망은 계속 긍정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RF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RF텍이 마찬가지로 이제 5G 기지국, 뭐 안테나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5G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5G가 작년 진짜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보다는 차입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약간 소외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해 미국의 또 5G 인프라 구축도 있을 수 있고요. 설비 투자 확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그만큼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작년에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보니까 노키아하고 에릭슨 쪽으로 많이 지금 시장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초에도 실질적으로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5G는 올한해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도 충분히 지금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언제든지 동사의 수혜는 얻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인도 측도 마찬가지로 추후년, 그 이후에, 내후년이죠. 그 이후에도 충분히 투자가 활성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거래량도 많이 적고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횡보세죠. 하지만 약 횡보세로 좀 보이고 있지만 이거 좀 기업으로 기다려 보시면서 반등세가 충분히 올 때는 또 강하게 올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반등세 오고 나서 그때로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천천히 반등을 기다려 보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24,900원, 비중 32%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두달 연속으로 좀 조정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121선 부근에서 최근에는 좀 지지가 나오고 있고 오늘 23,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를 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중장기라고 하시면 뭐 어느 기간을 설정하시는지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신재생 이러거나 요 테마나 혹은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매출 구조나 실적이 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2, 3년 정도 넘게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지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다시 뭐 신재생이나 풍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금 기회가 되고 혹은 또 전력 뭐 감소로 인해서 판가 뭐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가 될수 있다라면서 지지난달이었죠. 12월 달에 좀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였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매수가 구간이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뭐 저항대로서 설정이 되어지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 비중을 뭐 중장기적으로 반점을 바라봤을 때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지금 설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 의미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뭐 22,000원 이하 뭐 2만 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고요. 반등이 오면은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저항 때 말씀드렸잖아요. 24,800원 요 부근에서 오히려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금 떨어지면 다시 뭐 모아 가시는 이러한 전략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좀 권유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려면 이제 목표가를 잡으시기보다는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단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매수가 44,25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게임주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위메이드 최근에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5% 가깝게 좀 탄력이 돋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제 게임주 올해 전망 좋다고 이렇게 제시를 계속 해주셨는데, 위메이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임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동사도 게임주도 모든 섹터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섹터에 대해서 모멘텀을 꺾였다, 그다음에 하방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가장 게임주가 기대가 되는 게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입니다. 중국이 최대 게임 시장인 만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게임 개발사들, 이런 게 중국의 퍼블리싱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또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이러한 이슈 등이 오히려 게임 섹터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슈와 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요. 충분히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 등 여러 가지 기대감, 모멘텀들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5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넥신 매수가 123,200원, 비중 15%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제넥신 오늘 좀 이슈가 나와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2A상을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2A상에 진입을 한 것은 제넥신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11% 때 강세 나오고 있고, 10만 7,2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전문가님, 이분 이제 오늘 좀 강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제넥신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국내 치료 개발사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작년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격화가 되면서 미국의 화이자나 아무튼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가 되면서 국내 개발사들의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1월 이후로부터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한두 달 정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가능 또 임상 이상까지 좀 진행이 된 부분에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이건 반등으로서는 충분히 재료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더 크게 확대하고 나서 대응은 기다리기보다는 대응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재 갖고 있는 비중 부근으로 해서 저항대 부근이 한 12만 원, 요 부근까지 오시면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차라리 손절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오름세가 있어서 추세가 만약에 상승을 보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하락하는 추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 자체를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손절하거나 이러한 좀 기회를 엿본다 싶으면 이렇게 좀 반등 국면에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오거나 추세가 반등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화가 됐을 때 그때 다시금 진입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 혹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미 오늘 10% 넘게 급등했는데 추가 매수해서 무리하게 비중 실지 마시고요. 그 비중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한 12만 원 이 부근으로 12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하는 전략도 충분히 좋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금 시장이 크게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셔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온 이슈는 단기 반등 재료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2만 원선 부근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좀 추세적으로 반등이 확인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D 1825원 비중 19%입니다. 제가 사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SCD 콜드체인 관련주로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CD 오늘 4%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음봉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SCD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SC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컨 필터 그다음에 뭐 냉장고 가전제품의 냉매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냉매 밸브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매 밸브에 대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콜드체인 저온 유통 있죠. 코로나 백신 화이자는 뭐 굉장히 저온 유통으로 지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도 1,000원대에서 무려 2,400원 한 두 배 반, 2.5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콜드체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영국과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지금부터 이제 슬슬 화이자 접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 뭐 이미 이제 코로나 콜드체인으로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작년에 올랐던 만큼은 콜드체인에 대한 기대했던 만큼은 충분히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이었죠. 좀 1,400원까지 이렇게 저점을 좀 기록했는데
않고 부근까지 오히려 내려온 다음에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 1,600원, 1,650원까지 온다 싶으면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 추후에 또 대응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CD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정도만 기대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1,6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다가 강원랜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랜드 매수가 25,000원, 비중 20%입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맞춤 대응법 부탁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강원랜드 이 카지노 관련주들 덜 오른 종목들 중 하나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 이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전문가님 강원랜드는 지금 약 손실 중이신데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강원랜드는 그동안 경기 민감주로서 오히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 대외 활동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소외가 됐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아무래도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관광 관련주들이 여행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동서도 마찬가지로 야금야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아무래도 좀 법안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발효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영업 이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뭐 20%였다면 지금은 매출의 뭐 10%인가 13%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실적이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좋으니까 뭐 영업이익에 뭐 20%나 이렇게 좀 크게 가져가도 크게 타격이 없었는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세금으로서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세금도 개선이 된 겁니다. 세법도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 총량의 10%인가 13% 정도 오히려 세금 징수하는 이렇게 좀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까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실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보다는 실적이 좀 당분간 뭐 홍역을 치르듯이 안 좋은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올 한해는 크게 개선되는 것보다 오히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실적이 높아지니까 주가는 뭐 우상향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뭐 카지노 업체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나 이게 시장의 힘이나 이렇게 좀 악재가 좀 있는 만큼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이 왔을 때 수익 전환이 됐을 때 점점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를 좀 피해가자. 예, 다른 걸로 일단 피했다가 다시 나중에 추후에 1년 뒤에 개선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금 관련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게 실적이 부진하다는 의미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뭐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탄력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수익권 됐을 때 매도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진입하는 전략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3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S윈드 92,000원에 매수해서 비중 30%입니다. 계속 떨어져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도움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CS윈드 정말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93,000원 선 그 부근대에서 항상 이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9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제 오늘 현재가 72,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풍력 관련주들 최근에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손절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유상증자는 뭐 삼자배정 유상증자 아니고서는 유상증자라는 이러한 공시가 뜨면 솔직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뭐 주가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장되면서 희석이 될 수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악재로 좀 작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오히려 강력한 상승 모멘텀보다 종목 개인별 이슈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유상증자가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에 대한 매물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이거든요. 비중이 지금 현재 30%예요. 적지 않은 비중으로 지금 갖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좀 이렇게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세가 살짝이라도 8만 원까지 좀 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라도 충분히 추후에 받게 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게 되시면 그 이후에 충분히 다시금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는 게좀더 현명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책이나 글로벌 정책으로 친환경 정책이 시장에서 주를 이룬 만큼 아무래도 모멘텀은 좀 당분간 상승으로 이어질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6만 원에서 7만 원요 사이에서 오게 되면 차라리 그때 다시 진입을 하시면서 뭐 비중을 늘리셔도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추시는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앞으로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CS미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주가에 계속해서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하시되 좀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렸는데요. 8만 원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6,000원 매수해서 10% 보유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너무 오래돼서 답답하네요. 시원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몇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한 2%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주, 위성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전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분은 올해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우주 항공이 최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뭐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지금 뭐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 항공 분야가 굉장히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난달에 시장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지금 우주 항공 분야 섹터는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대표적인 방산주이면서 우주 항공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수혜로 한 몸에 받아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지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아무래도 46,000원이면 거의 최고가, 52주 중에 최고가의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보다는 오히려 42,000원 부근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요거를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싶다, 손절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가격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4만 1,000원에서 42,000원 요 사이에서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이때 요 부분에서 차라리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오히려 좀 손실도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뭐 10년, 20년 바라보고 투자하시겠다 하시면 차라리 좀 3만 원대 아래로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 잡혀 있다 보니까 요것을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최근 시장과 함께 좀 낙폭이 가팔랐습니다. 우선은 매수가가 또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42,000선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좀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3만 원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매일 하고 있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휠라홀딩스 매수가 41,570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휠라홀딩스 오늘은 현재가 40,4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좀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 중 하나인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힐라홀딩스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의류 업체죠.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 이러한 판매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뭐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소비 심리가 또 회복이 되고 보복 심리가 또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패션이나 의류 이런 쪽으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충분히 상승 모멘텀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고 이러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건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긴 호흡으로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충분히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거는 오히려 좀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분기별로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런 갭 차이들을 좀 예측을 하시면서 오히려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실적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보다는 좀 천천히 상승 추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고, 한 4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6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L 매수가 87,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손절가로 얼마를 잡으면 될까요? 꼭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87,500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때그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분할 소식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좀 가팔랐습니다. 석유화, 그리고 뭐 라텍스나 유화 같은 부분에서도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84,500원이라서 현재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DL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대림 산업이었죠. 대림 산업이 좀 변경 상장을 했는데 석유 화학 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이 한없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에 차화정 시대만큼이나 지금 석유 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업에 대한 분할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섹터 자체를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오히려 꾸준하게 좀 보유해 가신다면 충분히 굉장히 수익도 크게 좀 내실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긴 호흡으로 이러한 석유 화학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만큼 기다려 보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석유화학 섹터 기대감 충분히 앞으로의 전망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21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린이입니다. 현대위아 89,000원에 매수해서 60% 보유 중입니다. 제가 택한 일이기에 어디 말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안타까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대위아 오늘 현재가 82,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세가 계속 나왔다가, 오늘은 이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주들 이제 강세 보이면서 현대위아도 6%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이제 대응도 좀 초보이신 것 같고 비중도 크신데 이거 현대위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인 뭐 현대차의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변속기 이러한 제품을 좀 납품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89,000원이 매수가라고 보시면 충분히 좀 낮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 현대차에 지금 뭐 아이오닉 출시도 있고요. 그 사전 예약도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좀잘 되거나 매출이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이런 부품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단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걱정할 정도로 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추세나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 실현으로 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예,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